막말 논란으로 비판을 자초했던 전광훈 목사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에 연임했습니다. 한기총은 오늘 정기총회를 열고 만장일치 기립박수로 전 목사를 대표회장에 추대했습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광훈 목사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에 연임했습니다. 총회 개회 전 한기총 정상화를 위한 비대위가 총회 개최금지 가처분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예정대로 총회가 열렸습니다. 선거는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총대들은 만장일치 기립박수로 전광훈 목사를 대표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전 목사는 한국교회를 핍박하는 문화는 주사파들 때문에 생겼다며 주사파를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돈 달라고 말한 거 봤습니까? 그런데 왜 한국교회를 핍박하고 한국교회를 이렇게 타격하는, 왜 하냐 말이야 도대체. 이 모든 문화는 어디서 생겨나느냐? 주사파들 때문에 생겨나는 겁니다. 개회예배 설교를 한 이용규 목사는 한기총이 대한민국을 살리고 한국교회를 살리는 일에 적극 나서자고 말했습니다. 우리 한기총 멤버가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대한민국을 살리고 한국교회를 살리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원합니다. 한기총은 총회 장소 곳곳에 검은 안경을 쓴 용역들을 세워 출입자들을 철저하게 통제하기도 했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대표회장에 연임되면서 한기총의 정치 행보도 바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 목사는 광화문에서 열리는 집회에 대한 내용과 순서 등 일체를 자신에게 위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하는 모든 애국운동에 대하여 전권을 다 저한테 행사, 내용, 순서, 재정, 조직 모든 전체를 저한테로 위임해 주신 것에 대하여 동의해 주시면. 하지만 전광훈 대표이장의 연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기총 정상화를 위한 비대위 소속 목회자들은 한기총은 한국교회에 봉사해야 한다며 정치적으로 나가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또 한기총의 정상화를 위해 계속 싸우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